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예언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셨을까요?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를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유월절과 장막절을 특별히 지켰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절기들을 지켰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과 예수님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삶이었고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 행사를 통하여서 장래에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이 받아야 하는 저주와 심판까지 짊어지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언적 절기입니다. 어떤 예언적 절기인가?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적 절기입니다. 왜 죽습니까? 본인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을까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유월절도 착실하게 지키시고 장막절도 지키시고 수전절도 지키시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절기와 또 성경에 없는 유대인의 전통에 속한 절기들도 지켰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었고 왜 들어가셨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간과 날짜는 언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강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의 예언적인 삶, 유월절을 성취하기 위한 예언적인 삶, 그것도 예수님의 죽임당하기 나흘 전, 한 엿새 전부터의 예수님의 예언적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복음서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니산 월 8일입니다. 보통 여행은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 니산 월 8일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고 해가 지면서 바로 그날 9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2장 12절 요한복음에 그 이튿날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8일 낮에 도착하셨고 그날 바로 해가 지면서 9일이 되어졌고 그 이튿날이니까 10일입니다. 10일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일 날 입성하시고 왜냐하면 14일 날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피를 흘려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나흘의 기간입니다.
기억나는 것이 있죠? 어제 여러분 들은 말씀, 어린 양을 잡아서 집에 가지고 가서 나흘 동안 지니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14일 날 해질 무렵에, 해가 지면 15일이 됩니다.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희한하게도 10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바로 10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사실을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지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그날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정찰만 한 것입니다. 한번 쭉 돌아보시고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양이 약 25만 마리가 도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월절 양이 25만 마리. 보통 양 한 마리에 10명 정도가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한 가정 두 가정 합해가지고 10명 정도가 먹었으니까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과 순례객이 약 250만 명. 이야, 대단합니다. 그 양들을 25만 마리의 양을 도살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지금 막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 제사에 쓰일 양들은 어디에서 키우는지 아세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목자들은 전부 레위인 목자들입니다. 성전의 제사로 드릴 흠 없는 양을 키우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목자입니다. 목장인 거예요. 그게 이제 목자의 뜰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했던 것이 목자에게 고지했는데 그 목자가 바로 레위 족속. 다시 말해서 양을 치는 레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10일, 그러니까 마치 어린 양으로서 10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매일 베다니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시고 또 나가시고 이런 과정을 계속합니다. 이 니산월 10일은 무슨 날인고 하니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니산월 10일 나흘 전에 유월절 나흘 전에 양을 선택해가지고 집에서 나흘간 흠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14일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10일 날은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부터 살펴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들을 성전의 북쪽에 있는 양문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리고 들어갈 때 시편 118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양과 함께 성전들에서 자게 됩니다. 자면서 나흘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과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부르는 노래가 뭐냐?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오늘 아까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불렀던 그 노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찬송을 그들은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할렐 찬송이라고 하는데 시편 118편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메시아를 영접하는 노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4절 25절 26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날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그 찬양을 준비하고 리허설, 총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절기는 성회로 모여서 리허설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총연습을 하는 것이다. 무슨 총연습?
메시아를 맞이하는 총연습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리허설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알아야 되는데 그 리허설의 주인공이 오셨는데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니상을 11일부터 14일간 이제 나흘간입니다. 이 나흘간은 바로 예수님의 예언적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열두 지하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니라. 그 이튿날 니산월 11일에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한 사건 나오죠. 그 다음 15절에 넘어가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깨끗게 청소하십니다. 내 여호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로 만들었다 하면서 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든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가지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화가 나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습니다. 마치 니산월 11일부터 14일 사이 나흘간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모습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날짜도 바로 10일 날 먼저 한번 들어가서 정탐을 하시고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회원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흠을 찾으려고 현안이 되어집니다. 어린 양에게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려고 막 눈을 밝히고 찾아냅니다. 그러나 찾아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심지어 빌라도도 거기에서 흠을 찾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총독까지도.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14일 날 저녁 때 해질 무렵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예언적 삶입니다. 예언적 죽음입니다. 유월절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유월절은 예언이라 그랬죠. 그 유월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 그러니까 니산월입니다.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 다섯째 날은 여호와의 무결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니산월 14일 날 해질 때쯤 때가 유월절이고 그로부터 한 두세 시간이 지나가면은 해가 딱 지면 15일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성전에 가져갈 때 그 집의 가장 두 가정이면 두 가정의 가장이 모여서 어린 양의 목에 반드시 그 가정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제단 앞에 희생제물로 드린 후에 그 양을 도로 찾아가서 가족들이 함께 양을 먹어야 되니까 그 이름을 적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그 목에다가 그 위에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라틴으로 인 리, INRI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틴 말로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의 오름,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나사로 예수다 하는 이름을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 예언의 성취예요. 그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그거를 가져갈 때 목에다가 이름을 딱 적어 놓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그 발걸음 발걸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짜 모든 것 죽음의 날 모든 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언제일까요?
유월절에 의하면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라 고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한번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복음서를 통해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25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침 9시입니다. 아침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에 지금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못 박아서 매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성전 제단 뿔에 매어 가지고 이제 막 잡으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오후 3시경에 죽으시고 그리고 오후 6시경에 해가 지면서 유월절 직자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그날 저녁 유월절 절기의 예언대로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아, 어제도 말씀드렸죠. 유월절은 뭐라고요? 총연섭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총연섭?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을 보시는 총연섭이라는 거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주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밝은 대낮에 막 그냥 어둠이 확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저녁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그때가 해질 무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에 돌아가셨다. 바로 정확하게 해지기 직전 오후 3시에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저녁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해가 지게 되는 것이죠. 다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9시.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제9시가 어느 기도 시간인가? 유대인의 기도 시간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 저녁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 이때가 바로 주님이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은 모든 절차와 방법이 바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예언적인 것을 총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오후 3시에 잡고 난 뒤에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다.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죽임받은 어린 양이 죽게 되고 이제 우리 죄는 다 사해지는 일이 끝났다. 민족의 죄를 위해서 이 양이 죽었으니까 유월절은 끝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타르탈로스 헬라말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유월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백성들의 죄를 사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분은 정확하게 유월절이 지켜져야 하는 니산월 14일 해질 무렵에 십자가 위에서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예언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예언적 삶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언이었다. 시편 139편 16절에 성경에 예수님의 예언적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생애 가한 것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쫙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언적 삶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예언적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의 인생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은 예언적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언적 삶입니까? 저 자신 있게 100%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 일을 예언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교만하게 들리죠? 사실입니다. 네, 실수한 건 많았습니다. 허물도 많았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잘못된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저의 삶은 예언적이라는 것을 저는 감출 수가 없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예언적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당신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형질을 갖추기도 전에 모두 적어놓으신 그 일들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저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언적인 삶입니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